여러 가지 방법의 덧셈. 28 더하기 18을 어떻게 계산하지? 네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자. 먼저 뒤의 수를 10과 1로 분리해봐. 어떻게? 앞의 수는 그대로 쓰고 뒤의 수를 10과 8로 쪼개서 먼저 10을 더해주고 8은 그대로 두면 38과 8! 그러니까 46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둘 다 10과 1로 분리해서 더해볼게요. 그러니까 앞의 수를 20하고 8로, 18도 10하고 8로. 이때 10은 10끼리 더하고요. 1은 1끼리 더해요. 그러니까 30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46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넉넉하게 더하고 다시 빼는 거예요. 어떻게? 28에다가 20을 더해요. 그리고 2를 다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요. 아! 48에서 2를 빼니까 46이 되겠네요. 물론 세로 셈으로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 자리를 맞추어 세로 셈으로 쓰고 같은 자리 끼리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46입니다. 뭐라고요? 방법이 달라도 결과는 모두 같아요. 아셨죠?